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2강 이제 RNN 베이스드 비디오 모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RNN이라는 게 뭐였는지를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RNN을 가지고 오늘은 비디오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은 중간고사가 끝났으니까 제가 따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RNN의 기본은 이렇게 생겼어요. H0라고 하는 히든 스테이트가 있고, 히든 스테이트에 인풋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인풋이 시퀀스로 있으니까, 시퀀스들이 순차적으로 쭉 들어오게 되고, 하나 들어올 때마다, 여기서 뭐 한다 그랬어요? H 쪽에다가 W 하나 곱하고, X 쪽에다가 또 웨이트 하나 곱하고, 그거 더하고, 논리니어 해가지고, 다음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나온다 그랬죠. 히든 스테이트는 그 앞에,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인풋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옵셔널리 이거 할 때마다 아웃풋이 하나씩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한번 읽을 때마다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만 나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저게 이제 기본적인 RNN이고 자, 그다음에 LSTM이라는 게 있었는데 LSTM 뭐였었죠? 이거 왜 쓴다 그랬죠? 그냥 RNN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금만 지나면은 옛날에 있던 걸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새로 들어온 것들이 계속 그걸 덮어쓰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길이에 관계없이 다 임베딩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랬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셀 스테이트라는 걸 추가해가지고, 셀 스테이트는 이 중간에 FC를 통과하지 않는다 그랬죠. FC를 통과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뭐였죠? 요거 안에서 웨이트가 곱해지는데, 그 웨이트가 곱해진 거가 미분할 때 그것만큼 계속 곱해지고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금방금방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앞쪽으로는 로스가 전달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LSTM이라는 걸 쓴다고 했고 식으로는 이렇게 써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게이트죠. 포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셀 스테이트를 얼마나 가져올지 그다음에 인풋에서 얼마나 가져올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업데이트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지금 이게 FT인데 제가 T가 빠졌네요. 네, 여기 T자가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비디오를 어떻게 이제 인식할 수 있는지를 RNN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비디오는 이제 프레임들의 시퀀스죠. 그래서 이 시퀀스로 들어오는 X1, X2, X3들이 비디오 각각의 프레임들을 표현하고 있는 어떤 벡터들이 들어오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한 장을 어떻게 피처를 뽑을 수 있는지 다 배웠었죠. 그거를 그냥 쓰는 거예요. 뭐 가장 기본적인 초이스로.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렛을 써가지고 피처를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퀀스로 쭉 처리를 해주면은 전체 비디오의 내용이 잘 녹아 들어가 있는 어떤 히든 임베딩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요 RNN의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고요. 그,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몇 개가 나오는지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에 따라 바뀌겠죠. 비디오 전체 레벨을 클래시파이 할 거면은 마지막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프레임 단위로 계속 뭔가를 하고 싶으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다 나와야 되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제 RNN 기반으로 스페셔 템포럴한 모델링을 하는 이제 비디오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 안에 공간적인 정보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것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물체들이 움직이는지도 같이 파악을 해야 돼서, 스페셜 템포럴하다라는 표현을 이제부터 많이 쓸 거예요.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모델은 뭐 LRCN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Long Term Recurrent Convolutional Network래요. 근데 뭐 그럴싸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그냥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있죠. CNN으로 뽑은 피처를 RNN에 집어넣고 돌린다. 그거를 그냥 실제로 구현한 모델이에요. 자, 이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프레임들이 쭉 순서대로 있으면은 요 정보들을 CNN, 우리가 이미 학습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이 사람들은 카페넷이라는 걸 썼는데, 알렉스넷이나 VGG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모델이라고 해요. 뭐 찾아보시면 아마 파라미터 개수 정도만 좀 다를 거예요. 이런 걸 써가지고 CNN을 돌려주게 되면은 저 피처들이 하나의 벡터로 표현이 되죠. 마지막에 FC7까지 통과하면 뭐 4000디멘전짜리 뭐 이런 피처가 나오겠죠. 그것들이 쭉 이제 이어져 있는 시퀀스인 거죠. 이 LSTM 입장에서는. 그래서 LSTM에 그 프레임들을 순차적으로 받아가지고 히든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나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
전체 비디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피처가 하나가 딱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것만 쓰지 않고 중간중간 단계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평균을 내는 방식을 취했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나온 피처 위에다가 클래스파이어를 하나 더 학습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이 각각 어떤 레이블이 되어야 될지를 학습을 시켜주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높이 뛰기다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LRCN이라는 모델이에요.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 그냥 그대로 했던 논문이고 뭐 2014년이니까 이 비디오 모델 굉장히 초창기죠, 사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논문이 나오는데 Beyond Short Snippets라는 제목의 논문이에요. 이것도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기보다는 좀 실용적으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본 논문인 것 같아요. 이거의 저자들이 이제 사실 저랑 같은 팀에 있었고 이따가 잠깐 소개할 뭐 유튜브 1밀리언 컴피티션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얘네들이 얘기한 그 핵심 문제점은 뭐냐? 기존에 있던 여기서 말하는 기존은 2014년까지예요. 2014년까지 사람들이 하던 비디오 연구라는 게 다 프레임들이 뭐 16개, 32개 뭐 이런 조그만 것들만 가지고 썼었어요. 아주 작은 16개 정도의 시퀀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GIF나 움짤 같은 거예요. 그냥 이미지 몇 장 연결해 놓은 거. 그런 걸 가지고 거기 있는 동작 인식하는 걸 가지고 나 비디오 연구한다. 이거 하면 비디오 모델링 할 수 있다. 비디오 하는 AI다. 이러고 이제 주장을 했던 시대에서 야, 그런 거 말고 진짜 비디오를 좀 다뤄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라기보다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짧은 비디오 말고 좀 길고 내용도 좀 복잡하고 많은 게 들어가 있는 진짜 비디오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최대 5분까지 처리할 수 있는 비디오를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 요 16프레임 같은 거는 예를 들어 뭐 1초 동안 16프레임이 지나가는 거 딱 1초짜리 동작 딱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건데 5분짜리면은 액션 하나가 아니죠. 이거는 이미 스토리가 있는 여러 사람이 등장할 수 있고 막 서사가 있는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될 텐데 이거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동안 아무도 못했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FPS를 그렇게 높게 유지를 못해요. 프레임 퍼 세컨드가 1이에요. 1초에 프레임 한 장씩 뽑은 거예요. 1초에 한 장씩이면은 동작 정보는 거의 잃어버려요. 그냥 장면의 전환이 계속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뭐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한 장면에서 뭐한 3초, 5초씩 있고 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반대편에 앉은 사람 비추면서 그 사람이 또 얘기를 몇 초 동안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1초에 한 장 정도면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라는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액션 정보가 다 없어지잖아요. 액션 정보를 좀 살리기 위해서 그 원래 프레임 레이트 15fps를 가지고 옵티컬 플로우를 추가로 뽑아서 피처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옵티컬 플로우 피처는 1초에 한 장씩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그거 하나를 뽑기 위해서 사용한 프레임의 개수는 15개를 쓰는 거예요. 1초에 해당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옵티컬 플로우랑 원래 프레임이 같이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풀링이 있고 LSTM이 있어요. 이두 가지를 다 시도를 해봤다고 해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링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여러 프레임들의 피처가 우리가 들어오니까 이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비디오 레벨의 피처를 만들어줘야 그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거잖아요. 어떻게 합칠 것이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합치느냐?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들은 다 해봤어요. 컨브 풀링이 뭐냐면 뭐 맥스 풀링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붙여놔서 그렇지. 컨볼루션으로 이미지마다 우리가 피처 뽑아왔죠. 그것들을 그냥 맥스 하는 거예요. 엘레멘트 와이즈 맥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프 피처가 마지막에 예를 들어 7x7이다 그러면은 똑같이 7x7인 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셀마다 가장 큰 값을 가져가게. 왜 맥스를 할까요? 에버리지를 안 하고. 왜 맥스가 더 좋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맥스 풀링을 하는 게 더 좋을까? 에버리지 풀링을 시도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없어요. 아마 뭐 해봤는데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왜 안 될까요? 비디오가 길어요. 우리가 그 짧은 비디오 할 때조차도 멀리 뛰게 하는데 도움 닫기 할 때 그 false label assignment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근데 비디오가 5분씩 길어지면은, 자, 이게 뭐, 예를 들어 어디 여행을 하는, 소개를 하는 영상이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한 장소, 그 진짜 장면들이 나오는 거는 뭐 순간순간에 있을 거고, 여러 번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 메인 토픽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고 나왔으면 그걸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언제 나왔든 간에. 그래서 그거를 맥스를 해가지고 그 토픽들이 살아있을 수 있게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맥스 풀링으로 얘네들이 실험을 했어요. 이제 펌프 풀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펌프 피처 자체에서 맥스를 하는 거고, 레이트 풀링은 거기 위에다가, 제가 여기다 지금 색깔로 이렇게 해놨는데, 보라색은 맥스 풀링이고요. 노란색은 FC가 있어요. 그 풀리 커넥티드가 있어요. 이 컴프 풀링 같은 거는 먼저 다 합친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를 쌓았다면, 얘는 컴프 위에다가 풀리 커넥티드를 조금 더 쌓고 맥스 풀링을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예요. 어떤 게더 좋은지는 이제 해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 다. 슬로우 풀링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합치지 말고, 뭐 처음 5초 단위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합치고 이런 식으로 다단계로 가는, 전번에도 우리 비슷한 거 봤었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로컬 풀링은 이것도 뭐 이렇게 다단계까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들을 그냥 컨캐티네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얘는 끝까지 어떻게든 합쳐지는데 얘는 안 합치고 각각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로 마지막에 컨캐티네이션이 되게 해보자. 뭐 이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충 이 정도밖에 없지 않아요? 보면은 이런 단순하게 할수 있는 것들은 이걸 다 해본 거예요. 이제 타임 도메인 컴프는 이 컴프 피처로 뽑은 것들을 가지고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해요. 얘네들을 다 채널 취급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 하나로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요. 돌려봤더니 그냥 맥스 풀링이 제일 잘 된대요. 이런 거 저런 거다 생각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한꺼번에 합쳐지니까 뭔가 세부적인 정보를 잃는 것 같아 해서 이렇게 했을 건데 다잘안 됐대요. 그냥 맥스 풀링 하는 게 제일 잘 됐고, 뭐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뭐 이런 식의 실험 논문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초창기에 비디오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RNN을 써가지고 할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할수 있는 옵션들을 그냥 다 시도를 해본 거예요. 자, 지금 본건 풀링이고, 이제 RNN을 쓰는 방식도 얘네들이 시도를 해봤다라고 했는데, RNN은 말 그대로 그냥 RNN에 넣는 거예요. 지금 아까 봤던 LRCN이랑 사실 똑같은 모델이에요. 그냥 멀티레이어 LSTM인데, 컴프 피처 들어오면은 RNN에다 넣어요. 그러고서 원래 이제 1층짜리면은 이게 바로 그 여기서 이제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클래스파이어를 뽑는 건데, 이게 여러 층이니까 다음 단계한테 들어가고 다음 단계한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5층까지 간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최종 피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도 가야죠. 이 다음 타임 스텝에 대해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방식이고, 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대요. 프레임 레벨 프리딕션을 합치기 위해서 뭐이 마지막에 주황색 다음에 그 예측값들이 프레임마다 나오는데 저것들을 어떻게 합칠 것이냐. 그래서 뭐한 가지 방법은 중간에는 안 하고 마지막에만 딱한번 하는 거죠. 그럼 하나만 나오겠죠. 이 마지막까지 다 읽은 다음에 한 번만 하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다 하고 그거 중에 맥스를 취하거나 뭐 평균을 하거나 뭐 웨이티드 에버리징도 어떤 식으로 해봤대요. 웨이트를 좀 휴리스틱하게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웨이트를 준게 제일 잘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LSTM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1초에 한 번씩 뽑은 프레임 가지고 뽑은 비디오도 어느 정도 잘 되더라. 이게 그냥 이 논문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아주 기술적으로 어려운 얘기는 없고, 뭐몇 가지 그냥 밝은 사항들을 제가 요약만 해놨는데, LSTM을 쓰는 게 컴프 풀링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좋았다라고 해요. 이것도 근데 데이터셋마다 다르고 매트릭 뭐 쓰냐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해서 뭐 절대적인 진리라고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뭐 LSTM이 조금 더잘 됐대요, 얘네들은. 보시면은 LSTM이 72, 73 이렇게 되고, 이 컴프 풀링 한건71, 이 정도.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랬다라고 하고, 그럼 CNN 같은 경우에 이 풀링 할 때, 인풋 프레임을 더 많이 주면은, 30프레임이 아니라 120프레임, 4배로 더 자주 샘플링해서 주면은 성능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비슷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LSTM에 넣을 때, 우리가 그 컨볼루션 뉴럴넷을 뽑으면은 우리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시험은 끝났지만 컨브 1, 2, 3, 4, 5를 가고 FC6, FC7 하는 모델들이 많았었죠. 그 FC를 가지고 하는 거를 시도해 봤대요. 컨브 피처가 아니라. 컨브 피처는 공간적인 정보가 살아있는 피처예요. 근데 이걸 FC를 넣어버리는 순간 그런 공간적인 정보가 없어지고 FC6, FC7 이렇게 되죠. 그걸 가지고 했더니 굉장히 성능이 많이 떨어지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공간적인 정보를 살린 상태로 맥스를 취하고 뭐 클래스파이도 하고 하는 게 훨씬 더잘 되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건 그럴 것 같죠? 자, 뭐 여기까지가 이 논문에 대한 얘기였어요.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RNN, LSTM에다가 순차적으로 우리가 뽑은 피처들 넣어주고 그냥 그거 애그리게이트 해가지고 클래시파이 한번 해주면 되는 뭐 그런 모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획기적인 모델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 모델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잠깐 얘기를 하고 가는 게요 FCLSTM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그냥 LSTM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시간에 배운 LSTM 그대로예요. 그렇죠? 지금 FT, IT, OT 뽑을 때그 XT랑 HT-1을 가지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논리니어 넣어서 구하게 돼 있죠. 그게 여기죠. 첫 번째랑 세 번째랑 네 번째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뭐 밑엔 그냥 똑같고요, 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대로예요. 여기서 딱 이걸 추가한 거예요. 이셀 스테이트가 여기 FC에 들어가서 이 게이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만들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 우리의 롱텀 메모리인데 숏텀 메모리만 가지고 지금 결정하고 있잖아요. 게이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 정보도 좀 갖다 쓰게 하자. 이거 필요하면은 얘도 뭐 배울 게 있겠지 정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V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W랑 U랑 V 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얘를 한번 변환을 해가지고 여기다 똑같이 더해주고 이 정보가 유용하게 쓰인다면 여기 값이 높게 나오겠죠. 그런 식의 생각으로 얘도 여기다가 넣어주자라는 게된 거예요. 별 아이디어는 아니죠. 자, 근데 저거 우리가 안 썼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거 들어가면은 우리 지금 C는 이 정보가 빨리 전달되고 오랫동안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도입한 애였는데 이거 그러면은 이 중간에 FC 통과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빨리 이것도 그 그레디언트가 감쇄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거에 좀 피해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들수 있죠. 이걸 갖다가 쓴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렇게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CT에서 CT-1으로 그 그레디언트가 전달이 될때 직접적으로 FC를 통과하지 않아서 괜찮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 보시면 직접적으로 통과하지 않죠, 여전히. 그러니까 아래쪽 얘네들을 업데이트하는 데는 영향이 있을 텐데 이것 쪽에는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진 않기 때문에 여전히 롱텀 메모리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쓴다라고 주장을 하는 논문이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뭐안 해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했어요. 컨브 LSTM. 컨브 LSTM은 지금 보시면은 컨볼루션이랑 우리 CNN이랑 LSTM은 RNN이죠. CNN이랑 RNN을 결합한 모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CNN이랑 RNN 두 개인데 이거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자, 이 방금 우리가 봤던 이 FC LSTM을 두 가지 면에서 변형을 시켰어요. 첫 번째, 인풋이랑 히든 스테이트가 벡터가 아니라 매트릭스 꼴을 갖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인풋은 뭐 인풋을 이제 어떻게 받느냐인데 우리가 아까까지는 프레임들이 들어오면은 그 2D로 들어온다 그랬었죠. 2D 컨브 피처가 들어온다 그랬죠. 또는 FC로 만든 게 들어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1D를 쓸 수도 있고 2D를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다루고 싶으니까 2D가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히든은 보통은 원디멘전을 썼었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모델들은 얘네는 히든도 매트릭스 형태로 공간적인 정보가 살아있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X랑 H가 컨볼루션을 할 거예요. 풀리 커넥티드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RNN에서는 어땠어요? 인풋 들어오고 진한 히든 들어오면 W 곱해가지고 더했죠. W 곱하는 게 뭐예요? 풀리 커넥티드죠. 전에 배웠었던 풀리 커넥티드가 웨이트 값 곱해가지고 그냥 더하는 거였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RNN에서도 풀리 커넥티드처럼 취급을 했던 거예요. 인풋 들어오면 거기다가 W를 곱한다는 게. 근데 그걸 안 하고 거기서 컨볼루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히든이 컨볼루션의 커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찾아야 될 패턴들을 배우는 컨볼루션 커널이 되는 거고, 이 H랑 C가 마찬가지로 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두 가지가 변형이 일어난 게 컨브 LSTM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LSTM 셀에 이런 게 다섯 개가 있었어요. 인풋 게이트, 포겟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히든, 셀 스테이트. 이렇게 다섯 개의 변수들을 우리가 내부에서 배워야 되죠. 얘네들이 전부 다 2D가 돼요.
모든 게 2D가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곱하는 거 없어질 거예요. 모든 거는 다 컨볼루션이에요. 이렇게 바뀐 게 컨버젼 STM이에요. 말로만 들으니까 잘 모르겠죠? 식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우리가 흔히 하던 그 LSTM은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가는 걸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림을 아래에서 위로 시간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90도 돌려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맨 아래에 있는 게 시간이 T-1일 때예요. 그래서 지난번 그 저번 시간 T-1 때 가지고 있던 히든 스테이트들이죠, 이게. 거기에다가 이번 인풋 XT가 들어오면은 요두 개가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요번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그 LSTM에서는 우리가 그냥 벡터처럼 그렸었어요. 1차원 벡터처럼 이걸 그렸었고, 얘랑 진짜로 곱을 해가지고, 즉 풀리 커넥티드로 곱을 해가지고 다음 단계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컨볼루션을 하는 거예요. 뭐 뭔가 지금 되게 머릿속이 복잡하고 식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보시면 식이 똑같아요. 보면 ITFTCT 구하는 거 똑같이 ITFTCT 구하는데, 여기 지금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요 표시가 곱하기가 아니라 컨볼루션 표시예요. 지금 XT라는 인풋은 그냥 이미지죠.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WXI라고 하는 웨이트를 곱을 하는 게 아니라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그 패턴을 찾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요. 근데 지금 그 FCLSTM을 제가 굳이 소개한 이유가, 이 사람들이 뭐 왠지 모르겠는데 요 C가 여기 관여하는 버전을 써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보시면 식이 지금 완전히 똑같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곱하기로 돼 있던 게다 이렇게 별표로 컨볼루션으로 바뀌어 있고, 여기 우리 그 FCLSTM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죠. C 쪽은 이게 아까 우리가 별 문제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문제가 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엘레멘트 와이즈로 했어요. 그 임팩트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세히 써 있지는 않아요, 사실 논문에. 여기만 기호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얘랑 대동소이한 구조를 가지고 똑같은 식인데 다 컨볼루션으로만 바뀌어 있는 거고, 그래서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곱해지는 게 아니라 컨볼루션을 해석한다, 이런 모델이에요. 됐나요? 자, 컨버엘스템 조금 더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RNN도 LSTM 셀을 한 층만 쌓지 않고 두 층, 세층 쌓을 수 있었죠. 여기서도 그걸 여러 층 쌓을 수 있어요. 컨버엘스템을 한 층, 두층 쌓고 인풋이 들어오면은 이거 컨버엘스템 한번 통과해서 얘 히든이 나오고, 또한층 올라가서 또 히든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 층의 히든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그거는 당연히 될 거고, 그다음에 시퀀스도 가능해요. 이거 RNN에서 하던 건다 돼요. RNN이랑 똑같은데 거기에서 곱이었던 게 그냥 컨볼루션으로 바뀐 것만 다르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RNN 같은 경우에도 시퀀스 읽어가지고 우리가 그 인코더 해서 인코딩이 끝나죠, 전체 인풋에 대해서.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는 디코딩 하는 거 했었죠. 똑같이 할수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인풋들이 마지막 히든 매트릭스에 다 이제 기록이 되고,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걸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 상에서. 그걸 2D 멘전으로 하게 되고, 요거를 이제 프리시피테이션 나우 캐스팅이라는 데서 좀 가져다가 썼는데, 저게 뭐냐면은 그 저거죠. 그이 프리시피테이션이 이제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강수를 예측하는데, 포캐스팅에다가 나우자를 붙여가지고 지금 당장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많이 쓰려고 그래요. 구글 맵 같은 데서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15분 뒤에 거기 비올 거니까 그 운전하는데 조심해라, 이런 거를 띄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제 정말 초단기 일기예보 하는 거뭐 그런 데 이제 쓰일 수가 있는데, 뭐 제가 좀 참여했었던 연구 논문이긴 한데 한번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은, 그림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그 컨버엘스템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인풋으로는 위성지도는 아니고 이게 기상지도가 들어와요. 기상지도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픽셀마다 RGB 값이 있죠. 얘는 거기에 기상 배리어블들이 들어가요. 뭐그 기압, 온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거가 여러 채널이 있는 어떤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RGB처럼 해석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주면은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보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풋이 들어가면은 얘가 이제 뭘 예측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허리케인 같이 우리가 예측하고 싶어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기상 현상이 어느 지점에 있다라는 게 트레이닝 데이터에 같이 있어요, 레이블이.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가우스이안 분포를 가지고 그 얘네들의 위치, 허리케인은 보통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그 위치를 잡아주고 얘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게 하는 거를 요 컨버레시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야 뭐 컨볼루션 여러 개 쌓여 있는 거죠. 다음 시간대로 아직 안 넘어간 상태면 할수 있겠죠. 이렇게 뽑아내고 다음 인풋이 들어오면은 요 히든들을 가지고 다음 인풋을 받아서 다음 걸 만들어내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RNN이랑 똑같은 구조인데 인풋 아웃풋이 다 2D로 돼 있고 이 중간 과정들이 다 컨볼루션으로 되는 것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컨버LSTM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은 그 읽은 단계까지의 이그 허리케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모델링이 되어 있겠죠, 지금. 그러면 이제 미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과거에 얘가 어디 있었는지는 사실 데이터에 다 있으니까 이거는 뭐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인풋으로 이번엔 얘네들이 들어와요. 이 위치 찾아낸 게 들어오면은 자, 3시간 전, 6시간 전, 9시간 전에 이렇게 있었으면 지금 어디 있겠냐? 다음 3시간 뒤에는 어디 있겠냐? 이거를 시퀀스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컨버LSTM을 가지고 인코딩을 해주면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인코더 끝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인풋으로 받은 정보들이 요약되어 들어가 있다 그랬죠. RNN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이 시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웃풋을 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코더가 아직 트레이닝이 안 됐으니까 사실 아무것도 못 하겠죠. 과거의 걸다 줬다고 다음 거가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아무거나 만들어내겠죠. 근데 디코더도 이제 학습을 시키면은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원래 이렇게 다섯 개가 있었으면 세 개를 주고 4번이랑 5번을 예측해봐라고 얘한테 시키고 진짜 네 번째, 다섯 번째 건 이거였어라고 가르쳐 주면은 얘가 백프롭이 쫙 돼가지고 디코더가 학습이 되겠죠. 그렇게 디코더가 학습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이 인풋을 처음 보는 거를 줘도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허리케인의 패턴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비주얼한 것보다는 훨씬 단순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잘 동작을 한다, 뭐 이런 논문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연구라서가 아니라 그 컨버LSTM이라는 간단한 모델을 가져다가 그 일반적인 비전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컴퓨터 비전처럼 생각할 수 있는 도메인에다가 적용만 해도 괜찮은 논문이 한편 나오고 꽤 이게 성능도 잘 나와요. 그런 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공 분야들이 좀 다양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좀 가져가서 한번 돌려보시고 그쪽에 맞게 조금씩 고쳐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원래 정답이 그냥 딱 좌표로만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가우스이안으로 디스트리뷰션을 만든다라는 게 약간의 변형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다 하는 예시로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LSTM 배웠었는데 GRU라는 게 있었죠. 시험에도 나왔었죠. 이제 여기도 똑같아요. 컨브 LSTM이 아니라 컨브 GRU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GRU 원래 있던 식에다가 그다 2D로 바꾸고 이 곱돼 있는 거 전부 다 컨볼루션으로 바꾼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지금 식이 완전히 똑같은 거를 맞춰보시면 아마 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컨브 GRU도 이 저자들이 조금 다르게 한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보시면은 원래는 우리가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할 때 인풋으로 두 개가 들어가죠. 이번에 들어오는 인풋 X 값이랑 지난번에 있던 히든 스테이트 값두 개가 들어와가지고 결정이 되죠. 다음 단계에서는 이번에 들어오는 인풋이랑 그 지난번 히든 스테이트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였는데 얘는 세 개를 받아요. 원래 받는 게요두 개거든요. 이제 이게 레이어가 여러 층이 있으면은 인풋에 해당되는 게 사실 한 단계 낮은 데 있던 히든 스테이트가 인풋처럼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나랑 같은 레벨에 있는 지난 시간 거가 들어오는 게 이제 현재 히든 스테이트, 이제 과거 히든 스테이트가 들어오는 거였죠.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는 건데 이 인풋을 얘는 그냥 추가로 또 받아요. 인풋 처음에 들어와 있는 진짜 인풋, 1층이 받는 인풋 있죠. 2층은 원래 1층의 아웃풋을 받아야 되는데 2층이 1층 아웃풋도 받고 인풋도 받아요. 3층도 2층 아웃풋도 받고 인풋도 받아요. 뭐 그렇게 좀 바꿔놓은 모델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논문 한번 보세요. 뭐큰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이 인풋이 화살표로 이렇게 중간에 다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활용을 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뭐 그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컨브 LSTM을 그냥 컨브 GRU로 바꾼 것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뭐 컨브 LSTM이라는 모델이 나올 때까지 이제 이런 RNN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비디오를 모델링을 해야 하는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어텐션이라는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강의 이후에 트랜스포머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그거의 근간이 되는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아이디어여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아시는 분들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RNN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지난 시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또 있어요. 이렇게 인풋을 쭉 받아가지고 그 우리가 받은 인풋 토큰들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부터 아웃풋을 뽑아내면은 시퀀스 투 시퀀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게 길이가 아무리 긴게 들어와도 하나의 벡터에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말이 되나요? 정말 긴게 들어왔는데 디멘전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 한정되어 있는 통에다가 그냥 계속 쓰레기를 넣으면 언젠가는 꽉 차고 터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는 지금까지 읽은 모든 토큰들의 정보를 다 기억하고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자, 그리고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다른 아웃풋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마치 영어로 된책한 권을 10디멘전짜리 벡터에다가 다 넣고 그 책을 불어로 번역해라 라는 걸 해도 얘는 할수 있어야 될 것처럼 지금 얘기한 거예요. 될 리가 없죠, 당연히. 얘가 그 영어 원문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불어로 그걸 다 뱉어내게 만들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디코더 입장에서 얘가 최종적으로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벡터 하나만 액세스할 게 아니라 이 중간 관계 다 있잖아요. 중간 과정. H1, H2. 중간까지만 읽었을 때 벡터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얘네들을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자. 저거 가져와서. 그러면은 어느 단어에다 더 집중해야 될지를 얘가 좀 가려가면서 볼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마지막 거는 마지막 단어에 가장 가중치가 높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앞에 있는 문장 앞부분을 지금 복원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그걸 하려면 앞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히든 스테이트의 모든 히든 스테이트들을 디코더가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개념이고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펑션이 S0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H1, H2, H3를 인풋으로 받아서 뭔가를 처리할 수 있게 해보자라는 게 이제 이 어텐션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서 어텐션을 설명하는 논문이나 뭐 강의나 모든 곳들이 이제 이런 그림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런 슬라이드를 얘기를 하는데 처음 들으면 이게 되게 좀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예전에 기억이 안 났던 기억이 날 거예요, 아마. 보시면은 이게 뒤에 예제를 보면 조금 이제 따라올 수 있을 건데 지금 일단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Attention 펑션은 세 개의 인풋을 받아요. Q, K, V. Query, Key, Value라고 불러요. 얘네들이 인풋으로 들어오고 거기다가 아웃풋으로 Attention Value라는 게 나오는 펑션이에요. 함수예요. 이 QKV가 뭐냐? 쿼리예요. 쿼리는 어떤 컨텍스트, 지금 주어진 상황을 야, 나 지금 이런 상황이야라고 했을 때 그게 쿼리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 지금 스코어링을 해야 되는데 그 스코어링을 할때뭘 참고해서 할 것이냐가 요 키랑 밸류예요. 무슨 소린가 싶죠? 일단 그냥 그렇게 듣고 넘어가세요. 자, 현재 주어진 쿼리가 있고 거기에 레퍼런스들이 키랑 밸류라는 게 주어지면은 어텐션 밸류라는 건 뭐가 아웃풋으로 나오냐면은 이 밸류들의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나온대요. 이 밸류 벡터들의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나오는데 그럼 웨이트는 뭘 가지고 결정하느냐? 웨이트는 relevance between the query and the corresponding key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밸류들에 해당하는 키들이 하나씩 있고 그 키랑 이 쿼리가 관계가 있으면은 스코어가 높게 나오고 관계가 없으면 스코어가 낮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우리가 지금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보면 쿼리는 현재 시간 T에서의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예요. 그즉 내가 디코딩을 하는데 다섯 번째 단어까지가 나왔어요. 여섯 번째 단어를 뽑아내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다섯 번째 단어까지 만들어낸 그 상태가 나의 현재 쿼리인 거예요. 여섯 번째 단어가 뭐가 나와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키랑 밸류는 뭐냐면은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불어 단어를 만들어내야 되면은 영어 원문을 봐야지 번역을 할거 아니에요. 그 영어 단어들 중에 이번에 내가 만들어낸 단어가 뭐랑 가장 관련이 높겠느냐? 그거가 이제 키랑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Q랑 K는 서로 시뮬러리티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컴페어러블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디멘전이 보통 같아요. 그래야지 뭐 내적을 하든 뭘 하든 연산을 보통 할수 있기 때문에 Q랑 K는 보통
사이즈가 같아야 되고요. V랑 아웃풋도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얘는 V들의 웨이트를 썸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끼리 같은 디멘전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Q랑 K는 같아야 되고 V랑 A도 같아야 되는데 보통은 네 개를 다 똑같은 걸 써요. 자, 무슨 소린가 싶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서 이해됐으면 진짜 천재예요.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인풋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H3까지 이걸 읽어놓은 인코더가 있어요. 디코딩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이제 맨 처음 상태는 이 H3를 그대로 가져와서 S0라고 이제 불러요. 이제 디코더의 첫 상태예요, 지금 이게. 얘가 커리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 컨텍스트 있죠. 아직 아무 단어도 내뱉지 않은 지금 이 상태. 이게 현재의 쿼리예요. 쿼리가 주어지고 그럼 키는 뭐라 그랬냐면은 레퍼런스 하는 대상이 되는 애들이라 그랬죠. 레퍼런스가 지금 뭐였어요? 내가 불어 문장을 얘기하고 싶으면은 원문이 되는 영어 단어들이 그 대상이 되겠죠. 내가 어디에 집중해서 봐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 대상들이 H1, H2, H3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키로 쓰여요. 지금 얘네들은 다 디멘전이 같죠? 같은 벡터들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키로 하고 얘가 쿼리가 돼서 서로 뭘 하냐면은 내적을 해요. 시밀러리티를 구해요. 현재 쿼리랑 요 후보 1번이랑 이렇게 내적을 구하고 후보 2번이랑도 내적을 구하고 후보 3번이랑도 내적을 구해요. 그럼 어떤 스코어가 나오겠죠? 요게 둘이 관련성이 높을수록 높은 값이 나오고 아니면 낮은 값이 나오겠죠? 이게 어텐션 스코어예요. ET라고 불러요. 자, 내적을 했으니까 각각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나오겠죠. 내적의 속성상. 아니죠. 그 노멀라이즈가 안 돼 있으면 그것도 아니겠죠. 그냥 아무런 값이 나오겠죠. 저 아무런 값이 나왔으니까 우리 이거 확률로 해석할 수 있게 그 노멀라이즈를 시키자 해가지고 소프트맥스를 넣어줘요. 그러면은 여기다 다 익스포넨셜 씌워가지고 그거를 나눠주니까 합이 1이 되고 다 0부터 1 사이가 되는 확률 값이 나오겠죠. 그거 이름을 알파 T라고 붙이고 어텐션 코에피션트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어텐션 코에피션트는 뭐예요, 결국? 현재 쿼리를 기준으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단어에다 집중하는 게, 어떤 인풋 토큰에다가 집중하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하냐. 이거를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이 확률처럼 될 수 있게 해 놓은 것뿐이에요. 자, 이제 얘네들을 키가 아닌 밸류로 써요. 똑같은 벡터를 밸류로 쓸 건데 밸류를 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얘네들의 웨이티드 썸을 구한다 그랬죠. 밸류들의. 그 밸류들의 웨이티드인데 그 웨이트가 뭐냐면은 이 어텐션 코에피션트가 웨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현재 상태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단어까지 아웃풋을 냈고 다음 단어로 이제 다섯 번째 단어를 얘기해야 된다라는 그 상태. 그래서 지금까지 아웃풋이 나왔던 그 현재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쿼리로 들어가서 이 상태일 때 우리가 어딜 봐야 되느냐 해서 웨이트를 결정을 했고요. 그 웨이트대로 그 단어한테 높은 가중치를 줘서 지금 다 함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게 attention value. 우리가 이 attention function의 output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A0로 어디다 쓰느냐? 여기다 가져와요. 여기다 붙여서 이거를 하기 전에 있던 hidden state랑 이거 하고 나서 한 거랑 같이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dimension이 지금 두 배가 됐잖아요. 같은 게 같은 크기 있게 두 개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fully connected 붙여가지고 다시 하나짜리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 반, 다시 반으로 줄여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진짜 인풋 받아가지고 RNN처럼 진행을 하는 거죠, 다음번에. 그리고 S1 나오면은 다음번에 이 작업을 똑같이 또 계속해서 진행해 주는 거예요, 텐션. 조금 이해되시나요? 오늘 이런 예제를 몇 개 볼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걸 수식으로 적어 놓은 건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 별거 없어요. 자,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로 시작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가 H1부터 HT라 그랬죠? 그게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레퍼런스, 우리 후보가 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가 쿼리라 그랬어요. 그거 ST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 S0일 때를 봤는데 일반적으로 ST로 얘가 이제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가 주어지고 그럼 우리 뭐 했었어요? 어텐션 스코어 계산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번에 그 쿼리로 주어진 ST랑 후보가 되는 HT, H1부터 HT까지랑 얘네들의 각각 내적 구해가지고 요 스코어 구한 거죠. 여기 어텐션 스코어. 내적을 구해준 게 이렇게 이제 T계가 나오겠죠. 그리고서 얘네를 소프트맥스 씌워주면은 여전히 같은 T디멘전인데 합이 1이 되고 각각이 다 음수가 없는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되어 있는
확률 분포처럼 됐겠죠, 알파t는. 그랬을 때 얘를 이용해 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해준다 그랬죠. 뭐를? H1부터 HT까지를 이 알파 TI를 가중치로 해가지고 더해준 게이 AT가 되겠죠. 얘는 다시 HD변전짜리 하나의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지금 AT. 그리고 AT랑 ST를 붙여서 이제 길이가 두 배가 되는, 기변전이 두 배가 되는 벡터를 만들고, 여기다 제가 안 적어놨는데 이걸 다시 반으로 줄여가지고 쓰게 된다. 이 반으로 줄이는 거는요, 꼭 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를 아웃풋 계산하는 데만 이걸 두 개를 이렇게 해서 합쳐서 쓰고, 다음 히든 스테이트 넘어갈 때는 A0는 그냥 버리고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좀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이건 그냥 그걸 할수 있는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린 거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식으로 한번 정리해서 본 건데, 뭐 앞에 있는 그림이랑 잘 매칭이 되시죠? 그래서 어텐션은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어텐션을 이해하는, 내가 이해를 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요거를 채워보는 거예요, 지금 요 슬라이드를. 쿼리가 뭐고, 키가 뭐고, 밸류가 뭐고, 어텐션 밸류가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웨이트를 어떻게 정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내가 답할 수 있으면 어텐션 모델은 이해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건 어땠어요? 쿼리에 뭐가 들어가요?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 디코더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를 쿼리로 주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대상이 돼요? 시뮬러리티를 계산할 후보들. 얘네들이 뭐였냐면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들이죠. 인코더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들이랑 시뮬러리티 계산하고, 밸류는 뭐예요? 실제로 합산이 될 벡터들. 저 키는 약간 대변인 같은 거예요. 시뮬러리티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 벡터고, 밸류는 실제로 합쳐질 벡터들이에요. 근데 이 모델은 저거 두 개를 똑같은 걸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둘다 지금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들이고, 그럼 어텐션 밸류는 뭐였어요? 얘네들의 웨이티드 에버리지라 그랬죠. 웨이티드 에버리지 오브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 웨이트는 어떻게 정해졌어요? 이 S0와 이 H들의 시뮤러리티, 닷 프로덕트를 가지고 계산하는. 그죠? 요게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어텐션 모델의 서머리예요. 자, 이게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쿼리 키 밸류가 다른 형태가 될수 있고, 우리가 좀 이따가 하나 더볼 건데, 다른 형태가 되면은 또 거기서는 쿼리가 뭐고 키가 뭐고 밸류가 뭔지를 이렇게 알수 있으면은, 아, 이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아까 정의만 얘기했을 때는 무슨 소린가 했을 텐데, 대충 그림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자, 제가 닷 프로덕트를 한다라고 그냥 당연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닷 프로덕트가 아닌 어떤 시뮬러리티 펑션은 뭐든지 쓸수 있어요. 또뭐닷 프로덕트 사이에 이렇게 W를 붙여가지고 어떤 웨이트를 주는 방법도 뭐 시도해 볼수 있고, 아니면은 이 S랑 H를 그냥 컨캐티네이션 시킨 다음에 뉴럴넷을 한층 쌓아가지고 이렇게 뭐 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시도해 봤는데 닷 프로덕트만 한게 없었대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더잘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더 학습시키기가 힘들어요, 층이 더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닷 프로덕트가 가장 심플하고 파라미터 수도 적고 오버피팅도 잘안 되고 여러 가지로 편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은 어텐션을 배웠으니까 다시 우리 비디오로 돌아와서 비디오를 모델링을 하는데, 어텐션을 쓰는 모델들을 한번 볼게요. 멀티 LSTM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사실 그 모델이죠. 그 우리가 LRCN이라는 모델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을 CNN으로 피처를 뽑고 그냥 LSTM에 넣기만 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 어텐션 기능을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번에 세 번째 프레임에 있는 걸 가지고 뭘 구할 건데, 거기서 지난 N개, 뭐지, 지난 예를 들어 3개를 참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거 결정할 때 그냥 LSTM 같으면 바로 전 단계 거에다가 덮어 씌우는 것밖에 못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번 거 3개를 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이 멀티 LSTM이에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자, 지금 우리가 타임이 N이라고 했을 때, 거기를 기준으로 N개, 그러니까 아니죠, 지금 시간이 T인가요? I인가요, 여기서? 이번 시간이 I네요. 그러니까 HI-1까지가 지금까지의 이제 역사고, 거기서 N개를 가져올 거예요. 지난 N개가 우리가 레퍼런스 할 후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보가 지금 뭔지가 나왔죠? 키랑 밸류겠죠. 얘네들이
지난 N개의 recent input frame들이, 그 피처들이 LSTM에 들어왔던 최근 N개의 피처가 키랑 밸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쿼리는 그럼 뭐예요? LSTM에서 이번 히든 스테이트, previous hidden state 요거가 이번 쿼리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다시. 우리가 지금 LSTM이니까 현재 히든 스테이트가 있고 다음 히든 스테이트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지난 히든 스테이트가 현재 상태죠. 그게 쿼리죠. 그걸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근데 뭘 참조해서 할 거예요? N개의 최근 프레임의 원래 인풋 피처들을 활용할 거예요. LSTM 히든 스테이트가 아니라 요 인풋 피처들을 참고할 거예요. 거기 뭐가 있었는지 알아야, 우리 영어 단어 뭐가 있었는지 알아야 부러운 문장 내놓을 수 있듯이, 최근에 나왔던 프레임들 뭐가 있었는지 봐야 내가 이번 거 결정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철학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근 N개를 키랑 밸류로 써요. 그러면은 attention value는 사실 그냥 자동이에요. 얘네들의 weighted sum이에요, 항상. 그렇겠죠? weight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현재 hidden state와 관련성이 높은 input frame 피처들이 높은 가중치를 받겠죠. 얘와 얘의 similarity니까. 방금 우리가 봤던 거랑 사실 거의 비슷하게 시간적으로 이걸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멀티 LSTM이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한번 봐볼게요. 이거 조금 더 복잡한데, 이번에는 스페셜 어텐션을 해볼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미지 이제 2D 스페이스 상에서 어디를 집중해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시간적이었었죠. 이게 시간적으로 어느 이미지가 내가 이번에 참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냐를 웨이트를 구하는 거였다면은, 이번엔 그걸 공간적으로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좀 모델이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 X가 인풋이에요. 그 어떤 이미지, 인풋 이미지 프레임에 대한 컨볼루션 피처예요. 그게 쭉 올라오면은 LSTM 쭉 통과해가지고 얘가 히든으로 이제 어떤 벡터로 만들어졌겠죠. 여기서 그 요 HT-1이 현재 상태인 거예요. 요게 이제 다시 쿼리가 돼요, 이번에. HT-1이 H1이 쿼리가 됐을 때 우리가 L2를 계산할 건데, L2가 뭐냐? Special Attention Coefficient예요. 즉, 얘가 쿼리죠,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쿼리고, 참조해야 될 대상이 그 키랑 밸류라 그랬죠. 참조해야 될 대상이 여기서 뭐냐면은 그 이미지에서 어느 부분이냐예요. 그 이미지에 있는 피처들이 격자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부분을 내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준 게이 L2예요. 그 스코어들이에요. 얘랑 XT랑 LT를 weighted sum 한게 다음번 X2가 되는 거예요. small X2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다음번에 봐야 될 곳을 이번에 이제 가중치 계산한 것들을 쫙 합쳐가지고 만들어준 게 다음번 피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복잡하죠? 뒤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건데, 자, 우리가 이미지에서 CNN 피처를 뽑았어요. CNN으로 뽑은 피처는 K 곱하기 K 곱하기 D 디멘전이에요. K가 보통 뭐 6이나 7 이렇게 되죠. 7x 7이고 각각의 자리마다 1024 디멘전짜리 지금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요게 이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컨볼루션 모델이 마지막에 내놓은 인베딩이죠. 이거 그 컨브 마지막 레이어의 피처죠. 자, 이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비디오니까 이게 사실 여러 시퀀스가 있는 건데, 지금 상태, 우리 이 LSTM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태에 그 히든 스테이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 히든 스테이트를 쿼리로 줘서 그 얘를 기준으로, 얘랑 요 기둥들이 지금 9개가 있고 49개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7x7이니까. 49개의 기둥 중에 이 지금 현재 히든 스테이트랑 가장 관련이 높은 애가 누구냐 를 계산을 해본 거예요. 요 첫 번째 거랑 내적해보고, 두 번째 거랑 내적해보고, 세 번째 거 해서 49개를 다 내적을 해보면 7x7짜리 웨이트 맵이 나오겠죠. 지금 여기 이렇게 해놓은 게 이거예요. 1,1이랑 지금 3,2가 가중치가 높아야 된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스코어예요. 그래서 이 스코어를 여기다 곱해요, 엘레멘트 와이즈로. 첫 번째 거는 높은 가중치가 들어가고, 두 번째 건 낮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여덟 번째 건 높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요 기둥들을 웨이티드 썸을 해준 게 지금 이거예요. 이 식이에요. 1부터 7x7까지 얘네들이 기둥들을 합칠 건데, 기둥들에 들어가는 가중치가 이번 현재 쿼리, 현재 히든 스테이트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들이 가중치가 높게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요. 다음번 히든 스테이트예요. 지금 이게 XT라고 돼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weight sum 된그 D-dimensional 벡터가 되는데, 이게 다음번 히든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논문 한번 좀 읽어보면서 좀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요약만 한번 해보면은, 쿼리키 밸류가 뭔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쿼리가 뭐예요? LSTM에서 현재의 히든 스테이트. 우리가 시퀀스로 쭉 읽다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히든 스테이트가 그동안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내 현재 상황이라 그랬죠. 걔를 쿼리로 줬을 때 키랑 밸류는 얘가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대상, 레퍼런스들이라 그랬죠. 그게 지금 누구냐면 이 각각의 지역을 나타내는 K by K계의 피처예요. 7x7짜리 피처. 어느 구역을 우리가 봐야 될지. 그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가중치를 해서 이 기둥들을 합쳐놓은 게 지금 attention value가 될 거고요. weight은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query하고 그이 키와의 similarity가 되겠죠. 의미를 제가 적어놨는데, 현재 타임 스텝 t-1이 주어졌을 때, 즉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모든 프레임들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디를 봐야 되느냐, 다음번을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느냐 했을 때, 뭐 이렇게 골프 치는 그림이 나오면은 이그 공을 치는 부분과 뭐 사람의 어깨 머리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히든 스테이트는 여기에 더 집중해서 만들어지니까 이름이 어텐션 모델인 거예요. 예시 몇개 보여드릴게요. 이 스페셜 어텐션을 왜 하냐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해석 가능성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줘요. 이 뉴럴넷이 블랙박스여가지고 어디에 웨이트 값이 높아도 우리가 그게 뭔지 좀 알아보기가 힘든데, 이런 모델을 써주게 되면은 어느 부분에다 가중치를 높게 주는지 우리가 이제 뽑아볼 수 있잖아요. 뽑아보니까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주로 많이 받고, 다음 장면에서는 여기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 여기를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대요. 여기 보면 사람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밤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니까 거기를 더 많이 보게 되고,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하죠. 얘가 뭘 가지고 얘를 워킹 위드 더그라고 지금 예측을 했는지가 가중치가 이렇게 보이니까 좀 해석이 가능해지죠. 얘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찍어서 맞춘 건지, 뭐 버그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죠, 좀.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뭐 푸쉬업 하는 거나 뭐 키스 하는 거가 어느 부분을 보고 판단했는지가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잘 나와요. 자, 요거는 실패 케이스인데, 실패 케이스도 왜 틀렸는지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사실 재밌어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농구장이에요. 실내 농구장인데, 둘이서 이제 막그 농구를 하고 있는데, 얘를 다이빙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모델이. 이게 왜 그랬을까? 하고서 이제 이 어텐션을 찍어보니까, 바닥 부분에다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웨이트를 볼 수가 있어요. 바닥 부분이 보니까 하늘색이고 좀 투명하죠. 약간 수영장 같은 느낌이 착각이 들죠. 그래서 다이빙이라고 착각했구나라고 우리가 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를 발리볼이라고 좀 잘못 예측했어요. 이게 지금 농구인데 배구라고 잘못 예측을 했는데, 왜 뭐가 배구라고 생각했지 하고 보니까 이 부분을 봤다는데, 이게 약간 네트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착각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이래서 틀렸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 가능성을 좀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모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 수업 내용이고, 뭐 유튜브 에밀리언 이게 제가 만들었던 데이터셋이기도 하고, 현재 비디오 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여전히 가장 규모가 큰 데이터셋이어서 이쪽 연구하시게 되거나 뭐 프로젝트 하시면은 한 번쯤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데이터셋이라서 간단하게 한번 케이스 스터디로만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든 거는 2016년에 릴리즈가 됐었고, 스펙은 대충 이래요. 이름이 유튜브 8밀리언인데, 800만 개의 비디오가 있어서 말 그대로 유튜브 8밀리언이에요. 근데 왜 7밀리언이냐? 이게 유튜브 비디오는 저작권이 만든 사람한테 있어요. 올린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저작권을 갖지 못하고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셋으로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피처를 뽑은 것만,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학습시켜서 뽑은 피처들만 공개를 했고, 영상 자체는 이렇게 공개할 수가 없어요. 이용 약관상. 그래가지고 URL만 공개를 하고, 요 비디오에서 뽑은 피처는 이거고 레이블은 이거다, 이렇게만 공개를 했는데, 그 비디오가 이제 나중에 올린 사람이 지우거나 유튜브를 탈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그 URL이 있어도 우리가 액세스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줄어들어요. 1년에 1밀리언씩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한 4밀리언 정도 남았어요.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어쩔 수 없어요. 비디오 데이터 세트는 다 이래요. 그게 좀 문제예요.
보시면 이제 개수는 그렇게 되고, 뭐, 여기 보시면 클래스가 4,716개. 이것도 원래 5,000개에서 시작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줄었어요. 그리고 비디오당 레이블이 평균 서너 개 정도 된다라고 지금 3.4개라고 적혀 있는데, 뭐 비디오의 토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토픽이 좀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평균적으로 서너 개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요. 링크는 여기 걸려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캐글에서 컴페티션을 열었는데, 이제 상금이, 총 상금이 1억이었고, 그 1등한 팀한테는 3천만 원, 3만 달러를 주는 굉장히 상금도 큰뭐 이런 대회를 열었었고, 뭐 학교 워크숍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 데이터셋이 이제 왜, 의미가 있냐? 이 데이터 사이즈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요. 당연히 계산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이미지넷이 여기 있고, 비디오 데이터셋들은 다 개수 면에서 굉장히 적어요. 근데 유튜브 1밀리언은 개수가 되게 많은데, 그럼 당연히 계산량도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원래 비디오를 픽셀 레벨에서부터 처리를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를 이 피처를 미리 뽑아가지고 공개됐기 때문에 이 계산량은 적게 되게 많은 개수의 비디오를 다룰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태스크가 뭐냐면은 인풋은요, 프레임 레벨, 1초에 한 장씩 프레임 레벨 비주얼 피처랑 오디오 피처를 제공을 했어요. 비주얼 피처는 뭘 썼냐면 인셉션 V3를 썼어요. 시험 공부했으니까 다들 기억나시죠? 이게 뭐였는지. 그리고 오디오는 VGG 스타일의 어떤 피처를 썼어요. 조금 VGG를 변형한 걸 썼어요. 자세한 것까지는 공개를 안 했는데, VGG 피처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태스크는 뭐냐면, 4,716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그 비디오가 그 클래스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맞추는 문제예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영상이 주어졌을 때, 프레임마다 이렇게 피처들이 주어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모델링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4,700개의 클래스들에 대해서 스코어링을 하고 어디까지가 이제 맞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뭐 그런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성능이 정확도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느냐? 우리가 오늘 배운 LSTM 코드를 가지고 하면은 정확도가 80% 정도 나와요. 참가한 팀이 한 600팀 정도 됐는데 78등이에요. 기본 코드가. 이거 받아가지고 돌려보면은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 이 밑에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성공적으로 뭔가를 개선한 팀들이 77개의 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승한 팀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그냥 쭉 보시면은, 요 팀이 이제 1등한 팀인데, 1등한 팀은 좀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피처들 사이에 어떤 디펜던시를 활용해 보자라는 건데, 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아이디어는 이런 거였어요. 그 스코어가 좀 높게 나온 것들이 예를 들어 트리랑 스키랑 스노우가 있으면은, 트리의 가중치를 낮추는 거예요. 이 게이팅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왜냐? 트리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미지에서. 트리가 스키랑 스노우랑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트리의 중요성은 보통 낮죠. 스키장에서 사람이 스키 타고 있으면 스키장이 주인공이고, 그 스키 타는 선수가 주인공이지, 나무가 주인공이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를 컨텍스트 게이팅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다른 팀들보다 좀 좋은 성능을 내서 우승을 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 모델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 사실 거의 그대로예요. 바이디렉셔널 LSTM을 썼어요. 이게 지금 LSTM 우리가 한 방향으로 읽죠.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뒤로. 근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영상 그냥 딱 주고 이게 뭐에 대한 거냐라고 하니까 뒤에서부터도 읽지 뭐 why not 그냥 거꾸로도 돌려보면서 LSTM을 다시 한번 또 돌려요. 그렇게 해서 그두 가지 피처를 붙여가지고 어텐션을 써가지고 뒤에다가 풀리 커넥티드 쌓는 이런 모델을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이 데이터셋 가지고 뭘 해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배운 게 이렇게 실제로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예시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딱 그림 보고 오늘 배운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아,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구나가 대충 그려질 거예요. LSTM 써가지고 거기서 뽑은 거 가지고 어텐션 해가지고 피처 뽑고 그거 가지고 뒤에서 컨캐티네이트 했구나. 이게 오늘 배운 거에 대한 예시인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같은 팀, 네, 같은 팀인데 여기서는 이제 리지주얼 커넥션도 추가를 했대요. 그게 이게 지금 이 LSTM을 안 쓰고 그냥 통과할 수도 있게. 이거 리지주얼 우리 왜 썼었죠? 시험 때 지난 학기 때 저기 중간고사 전에 우리 배웠었을 때 뭐라 그랬죠?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이 꼭 쓰여야 되는 상황에만 쓰여라.
안 그러면 그냥 스킵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여기 리지듀얼 커넥션이죠. 그 아이디어를 똑같이 적용해준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이거는 5등한 팀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바이디렉셔널 LSTM 가지고 했는데 스코어가 조금 딸려가지고 얘는 5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링크 걸어놨으니까 여기 참여했던 상위권 랭커들이 이제 논문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해놓은 논문이고 첫해 이제 상금을 1억 원이나 걸고 했더니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라지 모델을 만들었어요. 진짜. 그래갖고 온갖 모델들을 앙상블을 하면은 그 성능이 조금 올라요. 무조건 올라요. 이거는 잘만 하면. 그래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모델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거 가져다가 쓸 수가 없어요.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는 모델 사이즈를 1기가를 넘지 않도록 해라라는 제약 조건을 저희가 걸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 똑같이 하고요. 헤비하게 하고서 디스틸레이션을 해요. 티처 모델로 그 조그만 모델에다가 가르쳐주게 하는데 그 가르쳐주게 하는 선생님은 여전히 크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2019년에는 태스크를 아예 바꿨어요. 템포럴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비디오 전체에 대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특정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뭐그 내용 아 텍스트가 아니라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지 그 시간을 찾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바꾸게 됐었고 요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 수업에서 또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